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권민아입니다. 수원시청 맞은편 팔달구 민방위 교육장과 문화예술회관 인근 중앙분리대에 도시 미관을 위해 심은 가로수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형 가로수들은 겉껍질과 속껍질까지 벗겨져 죽어가고 있으며, 수원시 관리부서는 이러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지원팀 담당자는 시 관할 가로수가 많고 인력 부족으로 물 관리 외에 일일이 나무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이 지역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과 수원시 야외 음악단 근처로 주변에 공원이 많아 평소에 찾는 사람이 많은 장소입니다. 시민 김모 씨는 사람을 중시한다는 휴먼시티 수원이 시민을 위한 가로수 관리에 소홀한 것이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